예뻐요. 향어 좀 한번 구해서 키워보세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안녕하세요. 난이랑 하철을 사랑하는 초록입니다. 이번에도 제가 예쁜 아이를 소개합니다. 향호접인데요. 향나는 호접란, 잎이 이렇게 호접란이에요. 호접란인데 향나는 호접란. 제가 이 아이를 또 데려왔습니다. 아, 저번 영상에 제가 향나는 호접, 향호접이라고 이 아이를 영상에 올렸었어요. 똑같죠? 이렇게 제가 수경제비 하고 싶어서 데려왔는데 이 아이가 해고판에 너무 예쁘게 이렇게 붙어 있어서 그럴 수가 없어서 그냥 이 아이를 그냥 키우고요. 향이 나서 너무 좋아요. 호접란이. 그래서 이 아이가 또 있어서 가니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데려왔습니다. 똑같죠? 이 아이랑 잎은 조금 달라요. 이상하게 넓죠 이렇게. 근데 이 아이는 잎이 이렇게 길쭉길쭉해요. 그리고 얘는 이렇게 넓은데 이렇게 길쭉길쭉한데 꽃은 보시나요? 똑같죠? 똑같아요. 같고 향도 똑같고요. 신기하죠? 제가 이 아이를 이 아이는 제가 지금 미리 털었는데요. 이 아이도 꽃이 이렇게 맺혀 있고 여기도 올라오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이는 제가 여기 이 아이는 뿌리가 별로 없고 이렇게 뿌리 한번 보실래요? 근데 신기해요. 뿌리가 제 손가락만 해요. 보실래요? 손가락만 해요. 진짜 굵어요. 뿌리가 굵죠? 이 아이도 이쪽에도 뿌리가 이렇게 굵어요. 신기하죠? 튼실하게 자라긴 한데 뿌리가 몇 개 안 돼요. 몇 개 안 돼서 이 아이는 제대로 수경재배를 하고요. 하고 이 아이는 제가 이제 빼보겠어요. 이 아이는 꽉 찼어요. 뿌리가 이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틀지를 못하겠고요. 수경재배 하려면 틀지를 못해. 수태만 몇 개만 이렇게 뜯어내고 꽉 차가지고 뿌리를 깨끗이 씻고 뭐 털고 그렇게는 못하겠어요. 이렇게 꽉 찼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만 수태를 조금만 뜯어내고 이 아이는 살짝 물에만 담갔다가 살짝 이렇게 물에만 살짝 담았어요. 살짝 담았다가 이제 심으려고 하는데 제가 한번 심어볼게요. 하이드로볼에 제가 이번에 심으려고 그러는데요. 하이드로볼이라고 황토 흙으로 만든 구워서 만든 그런 구슬알이에요. 이런 아이들은 수경재배 많이 쓰는데 물을 머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랐다 싶으면 물을 주면 되는 그런 아이예요. 황토 구슬이에요. 황토 구슬. 황토를 구워서 만든 그런 하이드로볼인데요. 제가 이 아이도 뿌리가 몇 개 없는 줄 알고 항아리로 작은 거를 나눴었어요. 딱 맞나 싶어서 뿌리가 너무 올라오는 것 같아 보이시나요? 너무 올라오죠? 조금 큰 데를 해야 되겠어요. 저는 여기 딱 맞다고 뿌리 틀고 나서 여기 예쁜 데 한다고 여기 했는데 이렇게 뿌리가 꽉 찼을 줄 몰랐네요. 그래서 여기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항아리 조금 큰데 돌을 조금 깔아놨어요. 자갈을 조금 깔아놨는데 여기다가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하면 밑에다가 하이드로볼을 조금 넣고 해볼게요. 미리 틀어놨더니 깨끗하네. 바닥에는 이렇게 하고 하이드로볼을 가위를 조금씩 넣겠어요. 이쪽에도 여기가 덜 들어갔네.
중심만 이렇게 잡아주고 이 아이를 다 가장자리를 다 소주로 볼로 채우겠습니다. 그래서 물을 조금만 바닥에만 조금 주도록 그렇게 키워보려고요. 그렇게 키우고 있으니까 잘 큽니다. 물을 머금고 있어서 싱싱하게 자라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고추나니 향이 나니까 정말 제가 좋아하는 그런 맛이에요. 지난번 영상에 제가 요 아이를 올렸을 때요, 구독자님이 향모접을 어디서 구했느냐 해서 제가 거기 명함을 써드렸는데 가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제가 다시 또 구해왔거든요. 두 개 있길래 갖고 왔어요. 내려왔어요. 이렇게 중간에만 이렇게 심어줄 테니까 드셨나요? 이렇게 해서 일단은 이 아이는 됐고, 그래서 여기다가 물을 좀 넣고 이제 이 아이도 여기는 물을 조금 넣어놨는데 제가 조금만 더 넣고 깨끗이 씻었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물이 나갔어요. 가 희한하게 굵어요. 손가락 만하게. 이거는 수빈재배로 이렇게 살짝 살짝 걸쳐놓으면 되거든요. 유리병이에요. 이렇게 해서 커피잔에 보통 제가 잔에 커피잔 잘 하는데 한 번씩 밑에 이제 돌을 안 넣으니까 쓰러지는 것 같기도 해서 이번에는 유리병에 예쁘게 키워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수빈재배 제대로 하고요. 이 아이는 이제 여기서 물을 조금만 붓겠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조금만 깔리 그러면 이아이가 물이 썩어지는지 안 되는지 이렇게 보면 보이거든요. 물이 어느 정도 왔다 하는 걸 보여요. 이렇게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키워보겠습니다. 하이드로볼에 이렇게 제대로 이제 수경재배가 반수경재배. 반수경재배죠. 다 심어졌어요. 피곤하면은 여기 또 올라오는 것 같아요.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자구가 하나 탁 이렇게 탁 나오면 좋겠는데 제가 한번 키워보고 수경재배를 예쁘죠? 향이 나니까 너무 좋은 아이예요. 예쁜 아이입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하이드로볼의 수경재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봐주셔서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보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짠, 감상하세요. 거의 똑같죠? 예뻐요. 향호 좀 한번 구해서 키워보세요.
향이 너무너무 좋아요. 초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